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프로님, 저희 댓글에 그 체중 이동에 관련돼서 여쭤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체중 이동을 오른발, 왼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많이 돌면은 또 중심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뭐예요? 잘 모르겠어 가지고. 체중 이동을 얘기하면은 네. 밤 새야 되지 않겠어요? 프로님 그러면은 밤을 새야 되는데 체중 이동을 꼭 해야 돼요? 그냥 제자리에서 스핀을 돌려서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리면 공은 더 잘 맞을 수 있지 않나요? 맞출 수 있어요. 거리는 안 나가요. 아,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잘 맞출 수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다섯 가지 드릴. 1년 전에 찍었던 다섯 가지 드릴 연습 중에서는 체중 이동이 없이 그냥 몸의 밸런스만 두고 연습한 거였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 가지 이론 되게 많아요. 체중 이동을 안 한 상태에 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근데 체중 이동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이제 간단하게 정의 내려드리자면은 짧은 체는 없고 긴 체일수록 조금씩은 생겨야 돼. 제일 긴 체하고 짧은 체하고 기준을 두고 봤을 때 짧은 체는 체중 이동 없이 그리고 체가 길어질수록 체중 이동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체중 이동이 왜 생기냐? 이유를 얘기하면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넓어지고 그리고 체가 길어지니까는 돌아온 반경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에서 쓰는 빗자루 같으면 손만 하면 돼 이렇게. 근데 이제 마당에서 쓰는 대빗자루 쓰면요 팔로 한 사람도 없죠. 거기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죠. 다리도 넓어지고 이 빗자루지의 아크가 커지면서 어떻게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체중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드라이버를 치면은 그 드라이버 긴 채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체중 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타격감도 생길 거고 그리고 리듬과 타임이 생기고 긴 채로 휘둘렀을 때 근데 짧은 채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짧은 채 같은 경우는 그냥 체중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냥 5:5 체중 이동을 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하나 알려줄게. 처음에 어드레스 할 때는 상체 앞에 숙여져 있으니까는 약간 앞꿈치 그러니까 요 발등 위에 체중이 실린다고 쳐요 할 때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스윙을 턴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살짝 우측으로 가면서 체중이 요 앞꿈치에서 이렇게 돌아서 옆으로 와. 그럼 나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뭘 말하고 싶으냐면은 체중이 이 스윙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다. 스윙 궤도하고 그냥 우측으로 실어버리는 게 아니라 느낌적으로 몸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른쪽 돌아야 되잖아요 할 때 그러면 체중도 이렇게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은 몸의 움직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 표정 보니까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왜냐면요 제가 그 스윙 영상을 보면 꼭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들려요. 이렇게 들리면 이건 너무 옆으로 너무 많이 실은 거야. 아, 그 약간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들리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약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아, 그거 항상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약간 그러면 괜찮아. 그러니까 느낌을 이렇게 돌아서 이쪽이 올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옮겨졌으니까 어떻게 돼? 뒤꿈치는 약간 가벼워지겠지. 이쪽은 다시 볼까? 도니까 어떻게 돼? 이쪽은 체중이 이쪽에 오고 왼발은 왼쪽은 가벼워지고 그래서 백스윙을 더 많이 가면 어떻게 돼? 힙업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체중이 빠지면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할 때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다운스윙 할 때 왼쪽 무릎을 위드시키면은 체중이 일로 옮겨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체중이 이렇게 돌아가 이제 임팩트 들어가면 어떻게 돼? 왼쪽이 실리면서 이쪽 체중은 빠지게 되겠지. 이쪽 안쪽이 실리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의 회전에 따라서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발은 체중은 이제 피니시 동작 때는 몸이 180도가 돌아가니까는 가운데서 거의 뒤꿈치까지 실릴 수가 있어 체중이. 그래서 약간 좀 앞꿈치가 좀 떨어져도 괜찮고.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약간 왼발을 약간 열어놓고 쳐도 괜찮거든 할 때. 그래서 체중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거를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습 방법이 하나 있어요. Be cool, just move with the groove. No funk in here, the beat way too smooth. Let's just do what we came to do. Just vibe with it. Vibe with it. Vibe with it. Be cool, just move with the groove.
can hear the beat way too smooth. Let's just do what we came to do, y'all.